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하여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이에 수사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